처음에 흉내내더라도 나중엔 자기 방식이어야 합니다. 대박이 터지는 것,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것, 불의 명작 모두 자기 방식일 때 가능합니다. 자기 것을 찾아내 훈련과 내공을 쌓아나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요?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부모님이 그리워 이 노래를 안 들었다고 합니다. 옛말에 시 도둑은 못한다는 말이 있죠. 어릴 적 아버지하고 너무 닮아서 판막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. 7.8기의 사나이 김성우가 부르는 판박이 함께 듣겠습니다. 마음만 부자로 사셨던 아버님을 생각하며 김성우가 노래합니다. 판박이. 보고 싶은 내 하루